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급한 일에 대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급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성경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대로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에 부딪혀서 파멸당하느냐, 재기하느냐,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파멸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파탄을 하지 않고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예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생활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야 하나님께서 정결한 곳에 와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먼지와 티끌을 덮어쓰는 것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죄가 묻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이상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곧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말할 것입니다. 체면이 있지 잠시 전에 씻어 나온 다음 또 씻냐. 그러나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왔다가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 손 씻었다고 그 다음에 손 안 씻으면 그 손이 깨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자꾸 씻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보혈에 씻느냐 안 씻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못 씻을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보혈로 씻어질 수 있고 어떻게 기록된 죄도 보혈의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아니하면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과 가까이 하며 기도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차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해놓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차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친구 간에도 가차워지려면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하고는 가차워질 수 없어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안부를 묻고 카카오톡으로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요사이다 바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대화를 못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대화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숙생처럼 살게 되므로 서로 마음의 교통이 끊어지고 쓸쓸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면 하나님과 가차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4절로 8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그니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쁘게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 읽었었으면 하나님 나는 어두움에 태어났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어두움, 시련과 환란의 어두움, 마귀의 어두움, 이 어두움 속에 주님께서 내 빛이 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빛이 빛입니다. 지혜의 빛, 총명의 빛, 모략의 빛, 재능의 빛이 빛이고 빛 가운데 있으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솔솔 나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사오니 죄에서 구원하시고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압박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영적인 생명의 능력도 되시고 정신적인 위로와 평화의 능력도 되시고 육체의 건강의 능력도 되시고 생활의 활기도 되시고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 코을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하나님 제1주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첫째 자리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중심을 점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물질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먼저 섬기고 물질을 그 다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수입의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의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은 여러분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외워놓으면 일어나서 성경 펼칠 필요 없이 잠자리에서도 외울 수가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외울 수가 있고 운전을 가면서도 외울 수가 있고 말씀은 외우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두 날간의 근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직과 골수를 짜게 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외워서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는 내 말을 살아서 역사하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대화를 하고 서양 사람은 영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대화하기 전에 창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통해서 평안하라, 기쁘라, 잠잠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는 슬프다, 나는 못 산다, 답답하다, 밉다, 탄식스럽다 그러면 그 말이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말은 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말은 대화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론하고 하는 대화의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술로 말하면 그것이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을 때 성경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을 몇 번 계속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나가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병이 들 것 같으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괜찮다 그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여러분 환경과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환경보다도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환경의 압력을 받아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있으니 입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7절 같은 말씀은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란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그 말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환경 가운데 원수가 와도 손댈 수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외워야 말씀이 여러분께 가차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사랑이란 히브리어는 하샤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하샤크. 꼭 붙어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꼭 붙어있어요. 부부간에도 처음 결혼해서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는 24시간 붙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한 남자는 군대에 입대시키지 말고 한동안 같이 부인하고 붙어있으라고 그랬었습니다. 하샤크, 서로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못 살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곁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그를 하나님이 건지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바싹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수렁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주실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다가오고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람은 잘못된 곳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술에 애착을 가지고 쾌락에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 세상은 와서 더 중독이 되게 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애착과 집착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파괴로 이끌어 끝내는 깊은 심연 속에서 허무한 죽음으로 끝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파괴시키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입술로 외우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음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제나 필요할 때 우리가 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온 대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위험을 당할 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적은 돈이라도 계속 저금을 해놓으면 그게 큰 돈이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평소에 자꾸 외워놓으면 말씀을 성경을 안 가지고 안 열어도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께서 적당한 말씀을 탁 지적해 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의 능력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짓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두운데 가지 않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어두움에 있으면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환하면 걸림돌을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요 지식이요 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힘이 있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입술로 화답하고 고백하면 치료하고 고치고 이끌어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과 13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으로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빛이 되어 우둔한 나를 깨우치고, 그러므로 말씀은 그냥 읽는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리고 영양제를 복용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말씀을 몸에 간직하고 다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많이 적어 시를 많이 적은 분인데, 이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폭력에서 건져주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육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원수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대적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데 말씀에 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견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맡기면 말씀이 암도 수술해내고 관절염도 고치고 쫄음발이도 치료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아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나니라. 그냥 글로서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두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밧줄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샤크 애착을 하고 붙어있으면 하나님은 자꾸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출발해도 한 사람은 높아지고 한 사람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자라고 하는데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적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아무리 끌어 당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요사이 백세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백세를 살려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에 내가 그를 장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도록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 약속했으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족해 하도록 장수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70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살이면 만족을. 80살? 90살? 100살? 120살? 욕심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믿고 바라고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만족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이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겠다 했으니 여러분 만족할 정도로 장수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현재 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를 위해서 일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와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지금 고아입니까?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온 성령님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있어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도 안 하면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힘과 능력도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가정교사가 와 있어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가정교사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업을 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간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수님을 대변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나보다 훨씬 더 큰 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같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할 말도 없거니와 기도가 힘이 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술술 기도가 나오는데 끝없이 나와요.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면 성령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동지들과 손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우리가 합쳐서 나가면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도 다른 사람이 붙잡아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넘어지면 도와줄 적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는 꼭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혼자서 있는 것보다 둘이가 몸이 붙어있으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서 싸우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힘을 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 줄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주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이 못 나서면 다른 잘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음이 약한 자가 많고 힘없는 자들이 많은데 두 사람 같이 가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서 격려해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을 내게 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는 그런 힘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을 곁들여줘서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1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나 형제는 보통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은 기러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때를 지향하는데 기러기는 언제나 한 줄로 서서 가든지 여덟 팔자를 지어서 가든지 아주 수학 공부를 한 것처럼 군대 훈련을 한 것처럼 딱 줄을 지어서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꽥꽥꽥꽥 하면서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한 줄로 쓰거나 여덟 팔자로 쓰냐면 앞에 나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 그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 놓으면 뒤에는 가볍게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이렇게 날개를 쳐 날아가다가 피곤하면 또 뒤하고 바꿉니다. 뒤에 놈이 앞에 가고 앞에 놈이 뒤에 가고 그래 바꾸어 가고 그 날아가다가 어떤 때는 기러기 두세 마리가 대에서 떨어져서 땅에 내려앉습니다. 왜 내려앉냐? 한 놈이 병이 들어서 약해서 더 못 날아가겠다 그러면 땅에 내려앉는데 절대로 혼자 안 보냅니다. 곁에 있는 두 놈, 세 놈이 같이 따라 내려와서 땅에 앉아가지고서 그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같이 양식도 나누어 먹고 도와주어서 건강을 회복하면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 떼에 합류해서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러기도 혼자 날아가면 힘이 미쳐서 못 가고 병들면 죽습니다만 두세 놈이 언제나 합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꽥꽥 노래를 부르냐? 기러기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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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내라, 얼마 안 가면 된다. 꽥꽥꽥. 아, 기러기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람도 두세 사람이 서로 단결해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끌어주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순식간에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몸서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바랄 수 없을 때 신속히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평소에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가 도와줄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준비하고 살면은 능히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차이 하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현재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합치고 손잡고 나가고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어려운 고난이 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가난한 저주가 있고 몸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망의 골짜기가 만들어졌고 후손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변해서 광명한 천지로 만들어주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도 겁나지 않습니다. 가차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풍만히 모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합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꼭 구역에 소속하십시오. 구역장이 계시고 구역원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합니다. 기러기 같은 것도 서로 뭉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합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